이게 약속 대련이 아닌가, 어제 밤까지만 해도 댓글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약속 대련이 아니냐. 근데 약속 대련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상황을 보니까. 근데 그 국민의힘은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시즌 1인데 윤석열 대 이준석. 대선 전에 엄청 싸웠잖아요. 그때 뭐 가짜로 싸웠겠습니까? 진짜로 싸웠죠. 서로의 중요한 갈등이 있는데 이슈를 확 그걸로 끌어들여서 선거예요. 그다음에 극적으로 화해를 해서 아 저기는 뭔가 되나 봐라고 얘기하는 소위 선거 이슈를 반복적으로 제가 봤을 때세 번인가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모델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3개월 만에 몰아내겠다라고 전화로 했던 내용이 실제로 이제 현실이 됐었기 때문에 전두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건도 약속 대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해요. 저는 하지만 싸움은 실제로 벌었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됐겠습니까? 거기엔 쓰임새가 있었겠죠. 쓰임새가 제가 매번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하나가 대통령 부인을 수호하는 것,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을 공천하는 것이두 가지의 역할을 부여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예, 이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것 같고 그 문제 제기를 아주 세게 뭐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정확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다시 돌아와라고 저는 얘기하는 측면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계속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말고 뭐 국민 보고 나선 길? 대통령 기분 나쁘죠. 내가 보낸 길인데 무슨 뭐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고 얘기해. 그죠? 할일 하겠다? 내가 할 일을 시켰는데 왜 다른 일을 해?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게 된다면 저는 시즌2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쫓겨난다? 예, 시즌2 모델이죠. 그게 시즌2다? 신인규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김종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두 가지 국면에 제가 다 내부에 있으면서 참 소송까지 당과 소송까지 하는 그런 지경까지 겪었던 기억이 또 나는데요. 사실은 워낙 좀 충격적인 뉴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뭐 짜는 거 아니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짜고 치기에는 지금 매우 심각하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게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를 다 국민들이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대리인, 그리고 비호, 김건희 여사 비호를 위해서 온걸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당무를 집행하면서 인기에 취해 있다, 뭐 대통령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스탠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듯한 이런 뉘앙스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 그 공천 관련해서 그뭐 김경률 비대위원 사례라든지 뭐 원희룡 전 장관 인천 사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당내에 그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나오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주로 경로를 많이 하셨던 건데, 그 경로라는 것이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 철회, 사퇴 요구, 뭐 이런 걸로 분출된 거 아닌가,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권병이 걸렸다는 비판이 친윤 쪽에서 나온다. 국민일보가 어젯밤 11시 6분에 송구한 기사인데, 결별 수순을 밟는가, 윤한. 친윤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윤이 이렇게 쭉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그랬다가 이제 한동훈 들어오고 잠잠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친윤이 다시 등장하면서 대권병 걸렸다라고 한동훈을 비판한다. 글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른바 친윤이라는 사람들은 언제나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했죠. 대통령이 여기서의 친윤은 누구예요? 장해찬? 뭐 그분도 뭐 포함이 되고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고 싶어서 너무 항상 이제 준비가 되고 안달이 난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인지 뭐 아니면 따로 이제 뭐 어디 단체 채팅방이라도 만들어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뭐 이용우 앞에서 오프닝에서 언급하신 이용우 의원이 이제 글 이제 공유하는 것도 그렇고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근데 이제 그 글이 어떤 글이 공유됐다는 걸까요? 어떤 기사가 공유됐다는 그게 걸까요? 뭐냐면은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이제 월간조선 출신의 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문갑식?
뭐 그렇죠. 에.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제 한 주장을 요약한 내용을 이제 올린 것이고 이용 의원이. 그다음에 이용 의원이 여기다가 이제 자기 코멘트를 좀 덧붙인 게 있어요. 이게 맞는 말 같다라는 취지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글의 내용은 네. 이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제 사과를 해라라는 이제 주장들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보수 언론도 포함해서 기자회견 그렇죠? 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봐야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좌파, 네, 따옴표 치고 좌파들의 공격은 오히려 더 거세질 것이다. 그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하세요. 네, 저는 이제 네, 꽃게. 네,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득이 안 되고 네.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파 내에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휘둘리는 사람들이다. 지금 민주당 주장을 내부에서 하면 어떡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 게시판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용 의원이? 그 텔레그램 방입니까? 그 메신저 네. 방에다가 이제 올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올렸겠느냐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어떤 뭐 흐름이라든가 시류라든가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들인데 위에서 뭔가 이 기류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올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의심을 했거든요. 왜 대통령실이 그동안 어쨌든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의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당무 개입이랄지,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를 저렇게 어쨌든 밀어낸 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왜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까? 이게 뭔가 어쨌든 여당의 지금 상황에 대한 견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어디 인터넷에다 쓰는 글에다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이거 뭔가 이제 의미가 심장한 데가 있다라고 썼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나온 게 의미심장하다고 본 이유가, 제가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약속 대련이면, 이게 어떤 약속 대련의 의미면 전선이 명확하고 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 대련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 제발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게 행동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면, 대통령실이 처음에는 대통령이 거부하고 또는 고심하고 또는 뭐 걱정하고 뭐 고민하고 하다가 수용하면서 끝내는, 그게 선거 뭐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겠죠. 수용하면서 결국은 한동훈 뚝심이 통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대통령실이 공천 문제를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굉장히 전선이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왜냐하면 공천 얘기를 같이 하는 순간 두 가지가 작동하게 되는데, 뭐가 되냐면 첫 번째, 한동훈은 배신자다가 일단 작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비대위원 손 들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한동훈이 자기 사람 꽂는 거죠. 자기 사람 꽂는 거지 다 지금. 공천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은 내가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지만, 그것을 감히 한동훈이 가져가? 라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 공천은 시스템 공천인데 한동훈이 사천한다라는 의미는 한동훈이 자기 정치를 한다. 자기 사람을 꽂는다. 이렇게 가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용산의 의중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는 현역 의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그래도 경선을 시켜주는 건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천을 발표했을 때 약간 그런 뉘앙스를 준 거잖아요, 공천을 최근에 발표한 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음날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홀에다가 가서 역에 나갈 거라고 소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한동훈 줄 세우기를 하고 그 시스템 공천과는 별개로 한동훈이 내를 꽂는다라는 걸 한다는 거는 현역 의원에 불리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 한동훈 비대위가 오히려 나한테는 불리할 수 있구나. 그럼 어디 줄 서야 되지, 이번에는?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 줄 섰는데 지금 용산에 줄 서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약속대로는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싸움은 벌어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이게 이 공천 국면, 지금 총선이 뭐 80일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굉장히 총선에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약속 대련한다는 건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지금 특검법이 거부권이 돼서 국회로 이제 재의결만 남아있는, 그리고 통과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이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약속 대련을 한다 그러면은, 약속 대련을 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이게 실패됐거나 들통났거나 잘 안 됐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거든요. 근데 전 이거를 약속 대련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 부담이 크다. 그리고 그 작전을 수행해낼 능력도 매우 떨어진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건 약속 대련이 아니고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각계 약진을 하면서 각 그 총선 후보자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지금 또 줄을 서면서 국민의힘의 공천 국면에서 태양은 두 개일 수 없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을 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신권력을 상징하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줄을 댈 것이냐 요 줄서기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